이번 키워드가 바로 당군왕검 1908세의 진실입니다. 네. 네. 상국유서 보시면은 당군왕검께서 1908세를 살다가 산신이 되셨다. 이런 이제 구절이 나옵니다. 아하. 굉장히 믿기 어려운 그렇네요. 구절이죠. 예, 한 사람이 1908세를 살다니. 이제 한번 파헤쳐 보면요. 사실은 1908세는 당군왕검의 나이가 아닙니다. 예, 당군왕검의 나이가 아니고 당군 왕조, 그러니까 당군 조선이 새 왕조를 거치게 돼 있습니다. 아, 수도를 두 번 옮기죠. 네. 그렇게 하면서 삼왕조 시대를 펼쳐지게 되는데 그 왕조의 시대에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이제 한 가지 더 얘기를 드리자면 삼국유사에는 당군왕검의 나이를 1908세로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근데 동국통감에서는 당군왕검의 나이를 1048년으로 얘기를 합니다. 둘 다 만만치 않은 네. 숫자인데요. 한 개인의 기간이죠. 그 수명이라고 한다면 네. 믿기가 어렵네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이 1048세 그리고 1908세 네. 이것을 이제 우리가 밝혀드릴 텐데요. 네. 먼저 보시면은 삼국유사에도 수도를 옮긴 게 나와 있습니다. 삼국유사에는 뭐라고 돼 있냐면은 처음에 이제 아사달이었잖아요. 그냥 아사달로 나오는 거죠. 네. 근데 아사달에서 삼국유사에서는 도읍을 백악산 아사달로 옮겼다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뭐라고 하냐면 장단경으로 옮겼다. 그러니까 이제 이 수도 셋이 나오는 거예요. 아사달, 백악산 아사달, 장단경. 근데 이것은 이제 환단고기에서 얘기하는 당군 조선의 삼왕조 시대의 수도와도 일치를 합니다. 아하. 네. 첫 번 수도가 환단고기에는 송화강 아사달로 나와요. 아, 네. 역시나. 송화강 아사달이 이제 하얼빈으로 알려져 있는 곳인데요. 안중근 의사가 이제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했었던 네. 그곳입니다. 당군 조선이 원래는 송화강 아사달을 도읍으로 했다가 이후에 백악산 아사달 네. 그리고 이후에는 장단경으로 옮겼다는 거죠. 이것만 보더라도 수도는 삼국유사와 일치를 합니다. 그렇네요. 네. 하지만 삼국유사에서 빠진 게 뭐냐면 이 각각의 수도에 해당되는 고조선 왕조에 그 기간이 안 나와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일현 스님은 뭔가 이게 그 당군 조선이 오랫동안 이어져 왔고 한데 이제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리고 통치자를 이제 당군왕검으로만 알고 있고 또 이제 기자를 언급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뭔가 안 맞다 보니까 1908세는 이제 어디선가 보시고 뭐 들었다든지 하셨는데 이 매치가 안 되다 보니까 무리수를 두신 것 같아요. 예. 당군을 1908세로 이제 얘기를 하시면서 또 천살 이상은 이제 사셨으니까 산신으로 이제 입적을 하신 것처럼 말씀을 하셨는데 송화관 아사달 시대 이게 이제 첫 왕조였죠. 네. 송화강 아사달 시대는 첫 당군왕검, 그러니까 당군왕검부터 21대 당군까지의 시대를 얘기를 합니다. 이 송화강 아사달 시대가 바로 1048년 동안 지속이 됩니다. 네. 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하나의 어떤 비밀 코드가 풀려지는 겁니다. 아까 동국통감에서 당군의 수명을 1048년으로 얘기를 했잖아요. 이게 바로 여기서 풀리는 거죠. 그러니까 당군 왕검의 나이가 아니라 일왕조, 일왕조 기간이 바로 1048년이었던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상고사에서 상고사는 이후에도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릴 텐데 네. 굉장히 평화롭고 황금 시대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한 와중에 처음으로 쿠데타가 일어나게 됩니다. 아하. 네. 그게 바로 22대 색불루 당군인데요. 22대 색불루 당군이 처음으로 이제 쿠데타를 일으키면서 왕좌를 이제 차지를 하게 네. 되고요. 당군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그때 이제 그렇게 쿠데타로서 이제 왕좌에 오르게 되시고, 그러므로써 이제 수도를 백악산 아사달로 옮기게 되시는 거죠. 여기서는 이제 수도를 청구하게 된 배경, 그리고 이제 어느 당군이 통치를 했는가가 굉장히 소상히 밝혀져 있는 거죠. 이 백악산 아사달은 22대 색불루 당군부터 43대 당군까지의 기간입니다. 이게 바로 이왕조가 되는데요. 이 기간이 860년입니다. 860년. 근데 놀랍게도 뭐냐면 일왕조 기간이 아까 1048년이었다고 했잖아요. 네. 이왕조 기간인 860년을 더하면 바로 1908년이 나옵니다. 아... 삼국유사에서 당군왕검의 나이라고 했던 예. 그 1908이라는 숫자가 예. 사실은 일왕조와 이왕조 그
두 시대를 합친 네. 그 숫자가 바로 1908이 나오는구만요. 그렇죠. 예. 그래서 사실은 이제 단군 왕검의 그런 개인적인 수명이 아니라 이왕조까지 지속됐던 그런 단군 조선의 기간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44대 구물 단군. 근데 22대 색불루 단군 때 이제 쿠데타가 일어났잖아요. 네. 근데 그 이후로부터는 반란이 종종 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단군이 47대까지 이어지는데 거의 뭐 말미라고 할 수 있죠. 44대 때는 정확하게 이제 반란을 일으킨 건 43대겠죠. 그때 이제는 뭐 하다못해 사냥꾼이 이제는 뭐 반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니만 아냐 나도 안다. 그만큼 이제 단군 왕검이나 뭐 그런 이제 나라의 기강이 많이 무너져 있을 시기였는데 사냥꾼인 이제 우아충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무리를 모아서 반란을 일으켰죠. 하지만 이제 구물 장군께서 결국에 소탕을 하시고는 추대를 받아요. 당군의 지위에 올라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추대를 받으셔서 44대 구물 장군이 구물 당군이 되시는데요. 이때 바로 이제 장단경으로 수도를 이전 천도하시게 되고 그 마지막 사망조 시대가 열리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사망조 시대는 한 188년 정도 지속이 되다가 47대 때 이제 단군 조선도 막을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사망조는 국호를 대부여라고 부여로 바꿔요. 부여의 시대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조선에서 부여로. 예,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 대부여 시대를 치질 않으면 1908년이 되는 거죠. 이 대부여 시대를 포함한 것을 고조선 전체 역사라고 본다면 2096년이 되는데 이거를 빼고 나서 그래서 이 고조선에 관해서 많은 문헌들이 1048 그리고 1908년이라고 하는 그 코드를 그 시간 수를 쓰고 있어요. 네. 사실은 뭐 천년이라고 하면 그냥 약 천년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그렇죠. 1900년, 1908년도 1900년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이게 1908이다, 1048이다 이렇게 쓴 것은 뭐냐면 그 전에 문헌에 정확하게 숫자가 이렇게 써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걸 그냥 이렇게 구전되다 그런 것이 아니라 써 있기 때문에 그대로 쓴 거예요. 그렇죠. 그 뒤에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국사 교과서를 보면 삼국유사와 동국통감의 기록에 의하면 단군왕검이 고조선을 건국하였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 그럼 두 가지 문헌을 얘기를 하는데 삼국유사와 동국통감이에요. 그럼 이거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뭐 믿을 수 있다는 내용도 되겠고요. 이 두 가지가 동시에 그런 코드를 갖고 있는 거죠. 가령 지금 동국통감에서 1048이라고 하는 것이 나왔는데 사실은 이 1048년으로 규정하고 있는 문헌들이 역사 문헌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 그래요? 동사 강목, 뭐 역대 세년가라든지 또는 역대 세년가를 인용한 뭐 조선왕조실록의 세종실록이라든지 응제시주에서도 단군의 수명은 1048이다 이렇게 나오고요. 동국통감에 나오고 뭐 여암전서라고 하는 곳도 1048년이라고 나옵니다. 네네. 또 이제 기년아람이라고 하는 것은요. 단군의 수명은 1048년이거나 1048세이거나 1908세라고 해서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 단군 조선의 영년을 1048, 1908 이 두 가지만 이렇게 사실은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뭔지를 잘 몰라요. 지금까지 잘 몰랐는데 이 환단고기의 기록을 통해서 단군이 1048살이라고 하는 문헌 기록과 단군이 1908살이라고 하는 삼국유사의 기록이 동시에 풀려버리는 거죠. 아하. 동시에. 네. 예. 그래서 이 서거정이라는 유학자도 이렇게 의문을 품어요. 동국통감에서 단군이 어떻게 1048살을 사냐. 말이 안 된다. 이거는 한 사람이 향유할 수 있는 그런 수명이 아니다. 이거는 단씨가 대로 전하는 전해온 수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의문을 품는 거예요. 이련 스님도 아마 의문을 품었을 거예요. 단군이 1908년이나 살아서 신선이 그럼 신선인가? 그러니까 불교적 세계관에서 그렇죠, 그렇죠. 한 2000년 오래 장수하다가 한 2000년, 신선이 됐다. 그런 분이 계시나 네네네.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텐데 이 모든 것이 뭐냐면 의문이 환단국에 나오는 고조선의 그 국명 변천, 아사달 도읍의 변천, 이 천도의 시간대 이런 거를 통해서 정확하게 알게 된 겁니다. 네. 이거는 엄청난 거죠. 모든 그 시간의 비밀이 그렇죠. 다 풀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우리나라 여러 역사서에서
저 1048, 1048이라는 코드하고 또 1908, 1908이라는 코드가 여러 군데에서 나오는데 사실은 환단고기를 보면 이 1048이라는 것은 송화강 아사달 시대 1대부터 21대 단군까지의 그 여기 기간이었고 그 다음에 백악산 아사달 때 860년 시대가 있었는데 그 1048과 860을 더하면은 바로 1908이라는 숫자가 나온다. 그렇죠. 아, 네. 역시 삼국유사에 있는 내용이 또 환단고기의 내용을 통해서도 복원이 되네요. 또 이 네. 숫자들이. 거기다가 네. 이 개국년도 있죠. 네. 우리가 단기 올해가 몇 년이죠? 2017년이죠. 네. 그건 속이죠. 아,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네. 아, 제가 아, 지금 제가 제국주의에 제가 찌들었나 봐. 죄송해요. 아. 올해가 4350년인데. 아, 네. 예, 보통 이제 그 서기전 2330년에 그 단군이 조선을 개국했다 이렇게 그렇죠. 나오잖아요. 네. 이것을 역시 환단고기가 확실하게 밝혀줍니다. 네. 이 연도에 대해서. 네. 보통 이제 2330년을 설정할 때 네. 이 우리가 광복 후에 이 뭐죠?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완전한 그 이 회복하고 나서 이 단기를 쓰게 되는데 이때 이 서기전 2330년을 기원으로 삼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이것은 이제 동국통감이라든가 이런 그 책 그 서적을 통해 고증을 통해서 이거 설정한 것인데 그러니까 그 이련 스님도 이게 그 요 50년에 단군 조선이 개국했다 하는데 그 연도가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왜 안 맞지? 도대체 모르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 거기에 또 요 25년 무진설이 있어요. 이게 요 25년이 바로 서기전 2333년이에요. 근데 요 그 이 환단고기 단군 세기에 보면은 서기전 2330년에 그 10월 3일에 천지를 올리고 조선을 개국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그 앞에 우리가 좀 봤지만은 그 입도 아사달 하시고 개 국호 조선 하시니 여고동신이라. 여고동신이라는 게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고려 3세 정종의 이 이름이 요였어요. 요. 네네. 요. 그걸 그 네. 요나라 아니 요 요임금의 네. 요자 같아가지고 이제 네. 고자로 바꿔서 이제 쓴 건데. 그러니까 요임금하고 이 단군 왕건께서 같은 시기에 나라를 개국했다 했는데 이건 또 어서 그 우리가 확인할 수 있냐면은 단군 세기 첫 장을 보게 되면은 네. 그 단군 왕검이 14세 되던 해에 그 웅씨 그러니까 웅씨 왕이 그 단군 왕검이 어리지만은 이 신성하다는 이 소문을 듣고 이 비왕으로 삼아가지고 대읍국이라는 나라에 그 이 섭정을 맡겨요. 대신 다스리게 만들어요. 그게 연도가 어떻게 되냐면은 그러니까 요 임금이 개국했다고 하는 네. 서기전 갑진년 서기전 2357년이에요. 2357년. 2357. 갑진년. 네네. 그러니까 네. 이 거의 연대가 예, 14세의 네. 왕이 그 비왕에 대해서 대역국을 다스렸던 그 나이를 계산하면 여고 동시랑과 똑같이 맞았더라고요. 그렇네요. 예. 거의 연대가 그리고 25년 뒤에 무진년에 그 이 웅시왕이 죽고 나서 이 그 그 당시에 이 우리 이제 그 동방족 그 배달국도 이 혼란스러운 상태였는데 이 단군 왕국께서 통일을 하죠. 전체적으로 통일하면서 조선을 개국하는 것이 서기전 2335년 무진년. 그러니까 요 연대도 역시 정확하게 풀어주고 있어요. 아 그러면은 삼국유사에 나오는 단군 왕검께서 1908년 동안 사셨다 나이라고 언급하고 있는 이 수치가 사실은 단군 임금님이 역대 단군 임금님들이 역위했던 그 재위 기간의 일부였다라는 것을 또 환단고기가 또 정확하게 복원을 해주고 있네요. 네, 네. 환단고기 보시면 삼왕조 시대를 단군별로 구체적으로 네. 굉장히 기록을 하고 네. 있습니다. 저도 그걸 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네. 일대는 이름이 뭐고 부터 시작해서 이름부터 재위 기간까지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다음에 이제 단군 조선을 할 때 구체적으로 네. 좀 알아보기로 하고요.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좀 전에 네. 그 우리 정 교수님이 말씀하신 네. 것처럼
지금 단기잖아요. 단기 네. 몇 년? 2333년인데 이거가 이제 사실 이제 환단고기를 통해서 정확하게 정확하게 이제 보고 뭐 정확하다는 거죠. 환단고기가. 근데 지금은 이거 자체를 이제 강단사학에서 흔들고 있는 거예요. 아. 이제 단기가 그때라고 하는 것도 말이 안 된다. 아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뭐 송호종 교수라든지 아니면은 뭐 아까 얘기했던 초록불 이문영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단기 자체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뭐 동국통감이라든지 단기를 이렇게 세웠잖아요. 무진년, 예? 무진년 그 2333년 전에 무진년에 이제 단군이 공격했다라고 하는 이거 자체를 이제 기 어떻게 보면 뿌리 기간을 이렇게 흔들고 있는 거죠. 근데 그 흔드는 것도 좋아. 그렇지만 이거 자체가 이게 정확하다라는 것은 다음번에 조금 더 이렇게 설명을 한번 드리는 시간이 있을 거라고 알겠습니다.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 현재의 단기를 확인할 때 서기 플러스 2333 해서 이렇게 단기를 구하잖아요. 약간 상식처럼 돼 있는 이것 또한 부정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렇죠. 그거를 부정해야지만이 애들 이제 보면 박창범 교수가 이제 오성취루. 아, 오성취루. 다섯 성이 이렇게 모이는 그 현상에 대해서 아, 이것이 이제 단군색이라든지 환단고기를 환단고기가 맞다는 것을 이제 천문학적으로 검증을 했잖아요. 그랬죠. 그거를 이제 흔들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라. 그러니까 오히려 2333년이라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라는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것 자체가 이제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건데 다음에 좀 더 풀죠. 알겠습니다. 예. 진짜 네. 진짜 그 사람들은 송호정이라든지 이런 양반들은 자기들의 논문 2천여 편인가 그것 때문에 정말 이걸 부정하고 있는 겁니까? 정말 그런 겁니까? 뭐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그 뒤에 이제 배울 우리가 이제 한사군 문제인데요. 한사군에 관한 논문이 그 사람들이 한사군이 한반도에 있다라는 걸 근거로 해서 그걸 기본으로 해가지고 서술한 논문이 한 천 편 이상이 된대요. 그러면은 한사군이 바깥에 있으면 그러면은 그게 다 쓰레기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쓰레기통으로. 그렇기 때문에 아, 우리는 어쩔 수가 없다. 뭐 이런 얘기도 하는 거죠. 역사의 진실보다는 네. 자기 밥줄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죠. 살을 위해서 공을 희생시키는 네. 그런 얘기. 어떻게 이걸 자꾸 이렇게 부정을 할 수가 있나. 짜증나는 것을 허탈한 웃음으로 한번 넘어가 봤습니다. 자, 마지막 키워드네요. 네, 한사군이죠. 네. 근데 이제 보통은 우리 한민족의 그 한민족사의 맥을 어떻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냐면 네. 단군조선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네. 그리고는 이제 기자조선 네. 그리고 뭐 위만조선 네. 한사군 네. 이런 식으로 하다가 갑자기 이제 고구려가 등장을 합니다. 그렇죠. 예. 네. 자연스럽게 이어지지 않고 네. 뭔가 이렇게 곤란이 있는 그렇죠. 그런 이제 어색한 역사 맥인데 네. 사실은 이제 이걸 바로 잡아야 되죠. 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한사군인데요. 네. 한사군은 한나라에서 우리나라에 이제 사군을 설치해서 식민 그렇죠. 통치를 했다. 제가 그 사실을 아주 정확히 잘 알고 있습니다. 예, 주장하는 네. 부분입니다. 근데 여기 삼국유사 고조선기를 보시면 말미에 네. 일연스님께서 한사군을 아주 간략하게 언급을 해놓으셨습니다. 네. 근데 여기에 일연스님이 의문을 이제 한번 표현하시는 거죠. 네네. 뭔가 좀 이상하다라는 이제 구절이 있는데요. 뭐라고 했냐면 지금까지 와 한민족의 맥을 위서랑 고기로서만 우리가 복원을 했잖아요. 네네. 그렇게 해보면 황국 배달 조선 이렇게 이어지는 맥인데 네. 여기 한사군에 대해서는 일연스님이 이제 배구전이라는 사설을 인용을 하십니다. 네. 그래서 배구전에는 이렇게 나와 있다라고 네. 하면서 그 당시에 나오는 거예요. 네, 뭐라고 하냐면 한나라에서는 세 군으로 나누어 설치하였으니 이것이 곧 현도 낭낭 대방이다. 통전에도 이 역시 이 말과 같다. 예, 배구전에 나오는 이 한사군에 대한 구절이 통전이라는 책에도 역시 이와 같이 나온다라고 네. 이제 되어 있다는 거죠. 근데 그 뒤에 일연스님이 뭐라고 주석을 붙이냐면 한서라는 책에는 진번, 임둔, 낭낭, 현도의 네 군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여기에는 세 군으로 되어 있지 않냐. 그 이름도 같지 않고 그 개수도 같지 않으니 이것이 무슨 까닭일까? 라면서 의문을 한번 이렇게 딱 드러내십니다. 그러니까 그 배구전이라는 그 책에는 네. 그냥 말한다면 한 3군이네요. 네, 한 그렇네요. 3군. 네. 현도 뭐 낭낭 대방인데. 그런데 한서라는 책에는 한 사군이다. 네. 이렇게 돼 있다. 왜 이럴까? 이렇게 퀘스천 마크를 붙이신 거네요. 그렇죠. 이름도 네. 같지도 않고 네. 그리고 이제 개수조차도 네. 다르다는 거죠. 네, 네.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중국의 대표적인 이제 역사 왜곡학자 사마천 사기. 네. 사마천이 지은 이제 사기를 보시면은 그 한사구인이라는 거는 사마천이 살던 그런 당대의 일이었어요. 그렇다면은 한사군을 딱 언급을 한다면 사군은 무엇이고 또 사군은 어디에 설치되어 있었고 그 역할은 무엇이며 줄줄줄줄 이렇게 세밀하게 그렇죠. 기술을 할 수 있었을 건데 놀랍게도 한사군을 정했다. 그 이후에는 더 이상의 언급이 없습니다. 아하. 사기에도 보시면은. 사기에는. 네. 그러니까 이제 한사군은 설치되었는지도 불명확할 뿐더러. 아, 그리고 이제 이 한사군이 한민족의 그런 이제 역사로 이렇게 이제 이어지는 것은 맞지 않다는 거죠. 네. 그렇죠. 보통은 뭐 한사군이 이렇게 설치되어 있었는데 갑자기 이제 활 잘 쏘는 불세출의 영웅인 고주몽이 딱 드러나 이제 나타나서는 뭐 오이마리 협보라 이렇게 다니면서 그렇죠. 세력을 규합해가지고 점점 커져서 이제 고구려가 생기면서 한사군을 이제 물리쳤다. 네. 한사군을 몰아냈다 이런 식으로 알고 있잖아요. 네, 네. 근데 그건 이제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거죠. 한사군에 대한 이제 정확한 그런 기록 그런 것은 어디에도 없고요. 일현 스님조차도 이렇게 의문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삼국유사에서 이렇게 인용을 한 배구전에 보면 고구려는 본식 고주국이다. 그리고 주가 여기에서 기자를 봉했고 여기에 한 나라에 이르러선 사군으로 나뉘었다. 그건 뭐냐면 고주국 그 근방에 기자 조선이 있었고 그 다음에 또 한사군도 여기 있었던 얘기예요. 그럼 이걸 보면 이 자리가 어디냐, 이 자리가 어디냐를 찾으면은 되거든요. 그러면 고주국을 보면 고주국은 지리지에 보면은 요서 영지현에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요서라는 거예요. 최소한 뭐 요서가 지금의 요동이든 아니면 어디든 간에 최소한 한반도 바깥이라는 얘기죠. 아, 네, 네. 요서면은 한반도 밖이죠. 그럼요. 이제 이 자체만 삼국유사에 나와 있는 문헌만을 보더라도 한사군은 지금 한반도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이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뭐 구체적인 걸 예를 들지 않더라도. 네, 네. 네. 이렇게 이제 한사군에 관한 것도 이제 이런 스님도 이렇게 의문을 이렇게 품었습니다. 사실 지금 좀 생각나는 게 있는데요. 네. 이게 뭐냐면 그 송모 교수라고 좀 전에 얘기했던 그 교수는 송호정? 네, 항상 중일년이라고 그러거든요. 중일년. 중일년. 뭘? 아, 중이다. 아, 일년 스님을 중일년. 중일년이라고. 그것도 나는 이해가 안 가는데 이해가 안 가는데 최근에 딱 이해가 갔어요. 왜? 그 교수의 딱 이렇게 보면은 사진을 하나 봤는데 교회더라고. 크로스야? 교회. 아하. 네. 교회 앞에서 사진 찍은 게 사실 보면 메인 프로필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보려고 본 건 아닙니다. 예, 제가 뭐 이렇게 보려고 본 건 아닌데 또 교수님이 딱 서 있는데 뒤에 십자가가 다 있어요. 아, 그걸 보고서 아니 중이라고 부르는 거 이렇게 쪽 약간 하대하는 거잖아. 아, 그렇죠. 하대하는 조금 그렇죠. 아, 이유가 있구나. 어린 양이었군요. 아, 근데 어떤 타종이라도 이렇게 존중을 해줘야 되는데 학자적인 어떤 양심이 없을 뿐 아니라 종교적 편향성도 갖고 있다. 이런 갖고 있을 수 있다. 아, 그렇게 추정을 한번 해본다. 네, 추정을 해봅니다. 언사로 미루어 볼 때. 아니 근데 여기서 삼국유사에서 일현 스님조차도 의문 부호를 붙였는데. 그러면 이 환사군에 대한 환단고기의 내용은 뭡니까? 환단고기에는 안 나오죠. 아, 그래요? 그건 무슨 뜻입니까? 아니 지금까지는 삼국유사 환단고기, 삼국유사 환단고기 이런 구조였는데 나오는데 이 한무제가 이 위만 정권을 무너뜨리고 우거 정권이죠. 위만의 손자니까. 그러니까 우거 정권을 무너뜨리고 그 여세를 몰아가지고 이 해무수의 북부여까지 쳐들어와서 거기다 이 전체적으로 이제 사군을 설치하려고 이제 쳐들어왔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런데 그 우리가 그 많이 들었던 동명왕 예, 고두막한이라는 분이 예, 이 창의 의병, 창의 기병을 해가지고 이 한사 그 병사를 일으켜서 한나라 군대를 막아요. 네. 그러면서 이 지금의 요동까지 들어온 거를 현재 요동 만주 지역까지 들어온 걸 막아버리죠. 네. 그러면서 이 한사군 설치하는 것이 이 지금 차질을 빚게 돼요. 좌절됐나요? 아마 아니 설치는 됐을 거예요. 그런데 이 실제 이 요동을 너무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요서, 그러니까 요하, 요동 여기를 들어오질 못한 거죠. 반도 내는 아니다. 반도가 아니라 아예 만주 자체. 아하. 그러니까 요 그러니까 요하 이동을 들어오질 못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설령 한사군 설치했다 하더라도 지금의 요서에서 북정사의 지역이지 절대 이 한반도까지 들어올 수가 없었다는 거죠. 아하, 이제 알았어요. 그때 당시에 북부현은 고우루 단군이었어요. 고우루 단군이었는데 좀 약해서 그때 이제 뭐냐면 의병이 의병이 거병을 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고두막한께서 이렇게 의병을 일으키셔 가지고 그때 이제 한무제 세력을 이렇게 몰아냈던 겁니다. 그것이 나와 있는데 이러한 기록에 관해서 그것을 자신들이 수치스러운 것을 이렇게 숨겼죠. 그렇죠. 숨겼기 때문에 그 기록이 이제 중국 문헌에서 사라지게 되는 그런 거죠. 그거를 이제 환단국에서 그대로 역사적 사실을 복원해주고 있다. 그렇죠. 그래서 중국 문헌을 보시면 한사군을 언급할 수 있을지언정 구체적인 이제 기술은 하지 못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사군이 순조롭게 설치가 안 됐다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원래 없었던 거기 때문에 원래 없었던 거기 때문에 환단국에서는 아예 언급이 안 돼 있다. 그리고 또 삼국유사에 원래 없었다고는 볼 수는 없고 그것이 하나의 국통맥으로 볼 수는 없다.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우리 역사의 주류로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잖아요. 한사군을. 네. 근데 그게 절대 주류가 될 수 없다. 큰 줄기가 될 수 없다. 하나의 그 변방 지역에 탈취된 땅을 다시 그렇죠. 사실 왜 우리가 그것이지. 그걸 배워야 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예전에 제가 이병도 책을 샀었거든요. 네. 한국사 대관이라고 1940년대 거 고소를 가지고 있는데 그 고소를 보면 우리나라 역사 연대표가 있는데 가운데 떡하니 있는 게 한사군이에요. 아. 한사군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역사가 기술돼 있어요. 아. 우리나라의 어떤 국통맥이 뭐가 있어가지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한사군을 중심으로 해서 한사군에서 뭐 고구려 백제 신라 영향을 주고 그 중심에서 뭔가 이렇게 딱 잡고 있는 것이 바로 한사군입니다. 그런 식으로 그려놓고 있는데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왜 우리가 한사군을 배워야 되냐. 진짜 아까 얘기한 그 변방에서 뭐 침략 변방 침략이죠. 고조선 전체를 보면 이 한사군 문제는 나중에 다시 한번 집중적으로 알겠습니다. 네. 그럼 이 한사군이라는 것을 우리나라 큰 역사의 줄기로 놓는 것은 일연 스님조차도 물음표를 치셨다. 네. 예. 그렇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우리 역사의 맥을 일단은 잘 잡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지금까지 했던 게 바로 이제 이 삼국유사만으로도 우리의 황국, 배달, 조선으로 이어지는 이 맥, 이 삼고사의 맥을 그대로 복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뒷받침해주고 전체 그림을 완전히 완성하기 위해서는 환단곡이 만한 그런 이제 사서가 없다. 그렇네요. 그런 부분들을 이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삼국유사를 보시면은 이제 안타깝게도 그때 뭐 사마천이 왜곡을 했었던 봉기자어 조선. 네네. 이것처럼. 봉기자어 조선. 봉기자어 조선. 이제 기자 조선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 이제 구절도 있고요. 또 위만 조선을 또 따로 다루기도 해요. 그런 부분들이 매우 안타깝지만 방금 보셨듯이 고조선 조만 하더라도 황국 배달 조선으로 이어지는 우리 삼고사의 맥, 국통맥을 그대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그러면은 단군 조선 이후에는 어느 나라로 국통이 이어졌냐, 그 정통이 어느 나라로 이어졌냐 하는 것인데 아까 정 교수님이 잠깐 언급을 하셨었어요. 한무제 사건으로 인해서 그게 바로 어느 나라냐면 북부여입니다. 북부여. 예, 북부여. 네. 우리가 이제 보통은 뭐 열국시대 하면은 부여 정도로만 알려져 있거든요. 부여, 옥저, 뭐 동해, 그렇죠. 낙랑. 아, 들은 기억이 나네요. 그래서 수십 개의 나라들 중에 하나의 어떤 나라로서만 부여 정도로만 알고 있는데요. 사실 놀라운 건 삼국유사를 보시면은 부여라는 글은 어디에도 안 나옵니다. 그 삼국유사에 보시면은 북부여 파트가 고조선조처럼 따로 있어요. 아하. 그리고 동부여 파트가 또 따로 있는 거죠. 사실은 이 북부여를 이제 다시금 한번 우리가 재조명하고 이제 복원하는 것이 삼국시대와 그리고 삼고사를 이어주는 굉장히 중요한 작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렇다면 이제 삼국시대가 나오게 된 배경이 북부여와도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 사실은 뭐 삼고사에도 이제 해당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다음 시간에 삼국시대에 들어가기 전에 북부여를 다시금 되살리고 한번 들어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서 잠깐 생각났는데 언제부터 그렇게 역사를 잘 알았어요, 제이님은? 네? 아, 네. 궁금하네. 알려주려다 보니까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어서 오늘 두 사람 때문에 오늘 기술 팍 죽었어 지금. 아 그래요? 너무 잘 알아가지고. 아니 근데 오늘 정 교수님이 약간 컨디션도 안 좋으신 것 같아.
아니에요. 컨디션은 좋으셔요. 네. 뭐요? 이 두 분이 너무 잘하기 때문에 내가 할 말이 없어. 아니야, 정 교수님이 저희가 모르는 그런 비하인드 스토리를 굉장히 많이 알고 네. 계십니다. 네. 네. 상궁유사도 뭐 고조선기 이외에도 사실 환단고기하고 매치하거나 비교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삼국까지도 다 많거든요. 이제 많지만 그걸 다 다룰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뒤로 미루고 어쨌든 상궁유사와 환단고기는 이렇게 이제 그 핵심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환단고기에서 이렇게 펼쳐 풀어서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얘기했던 북부역. 네. 저도 이제 상궁유사를 실제로 이렇게 보면서 북부역이가 있다. 네. 이게 왜 안 알려주냐 이거죠. 아하. 사실은. 아니 북부역이라고 분명히 북부역? 동부역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상궁유사에는 그렇게 돼 있는데 우리는 그냥 교과서에서 배우면 부여라고 뭉뚱그려서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북부역에 대해서는 북부역을 빼버려요. 환단고기의 북부역이가 정확하게 있기 때문에 예, 이 부분에 관해서 사실은 얘기를 해야 됨에도 네. 불구하고 다 빼버리더라.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죠. 예. 환단고기에도 북부역이가 있고 상궁유사에도 북부여조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처음에 얘기했던 광개토대왕 비문 출자 북부여 아하. 고구려는 자신들 스스로 나왔다. 북부여에서 나왔다 아.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소자출을 딱 기록하고 예, 있네요. 그렇죠. 그나마 요즘에 다행인 거는 이 주류 사학에서도 이 부여의 중요 그러니까 환단고기 영향인지 모르겠지만은 이 부여의 중요성을 생각해 가지고 부여에 관한 그 논문들이 하나둘씩 네. 더 늘어나기 시작하고 있어요. 네, 네. 상당히 이제 이 고무적인 상황이죠. 역시 교수님이 말씀하시니까 논문 얘기가 나오네요. 아, 저도 논문 좀 봐야 되겠네요. 교수님 아니면 논문을 못 봐. 머리 아파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언급했던 내용들을 잠깐만 정리를 해보면요. 삼국유사와 환단고기 두 책을 가지고 상고사에 대한 내용을 한번 복원을 한번 해봤는데 총 다섯 가지 주제입니다. 첫 번째는 석유환국, 삼국유사에 나오는 석유환국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환단고기 삼성기 상을 보면은 상하를 보면 석유환국 또 환인 또 통치자 이름까지 삼국유사의 내용을 더욱더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위지신시 삼국유사에도 이 환웅이 3,000명을 이끌고 태백산 신단수 밑에 내려와서 신시라 이러고 이때의 통치자를 환웅천왕이라 이른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삼성기 상하를 보면 환웅께서 신시를 세우고 배달이라는 국호를 쓰셨다. 또 더 구체적으로 그 후에 신시에서 천국으로 옮겼다. 이렇게 이런 내용이 또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가 일웅일호인데요. 삼국유사에 나온 그 일웅일호 한 곰, 함, 한 호랑이가 아니라 이 족속의 이름을 가르치는 것이다 라는 것이 삼성기 하에 드러나 있습니다. 또 네 번째 당군왕검 1908세 당군왕검 1908이라는 숫자가 삼국유사에 나와 있지만 환단고기를 보면 그거는 당군 임금 한 분이 1908세를 산 것이 아니라 1대부터 21대까지 1048년과 22대부터 43대까지 산 그 860년 시대를 합하면 1908년이라는 재위 기간이 된다라는 사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사군. 한사군은 없었거나 있었다 하더라도 뭐 전쟁의 하나의 그 결과물일 뿐이지 우리나라의 그 큰 역사의 줄기에 들어갈 그런 주제어가 아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네. 네. 아, 정리를 잘해 주셨습니다. 그랬습니까? 알겠습니다. 예. 네, 그러면은 오늘도 정말 많은 내용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삼국유사가 제가 첫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삼국유사가 저는 나쁜 책인 줄만 알았어요. 죄송합니다. 네, 이련서님 네. 감사하고요. 네, 삼국유사와 환단고기를 통해서 이 책들이 우리나라의 상고사를 어떻게 기술하고 있고 실제 우리나라의 상고사가 어떠했는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살펴볼 주제, 박신님. 네, 삼국사기. 네. 삼국사기와 환단고기에 대해서 살펴보는 아하. 시간을 다음에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맛보기 조금만. 네, 삼국사기도 믿지 않는 학계.
삼국사기의 초기 기록 불신론에 관해서도 아하. 한번 이제 저희가 알아보겠고요. 네. 그리고 삼국사기는 삼국의 역사를 다루고 있잖아요. 네. 이 삼국의 역사와 환단고기에 나와 있는 환단고기는 주로 삼국에 관해서는 고구려 국본기, 태백일사 고구려 국본기에 나와 있기 때문에 고구려에 대해서 다룬 내용과 삼국사기의 고구려 부분을 같이 한번 매치해서 한번 비교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아, 뭐 기회 되면 삼국 유사까지도 해서 삼종사서로 이제 삼국 시대를 바로 세워 보는 거죠. 네. 네. 삼종을 같이 한번 알아보는 그런 시간 가지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학계에서 강단사학계에서 이야기하는 여러 가지 그 환단고기를 위서로 몰아붙이고 있는 여러 가지 그런 근거들은 알아보면 알아볼수록 정말 어처구니 없는 조작질이다. 믿지 마라. 네. 역사를 알려거든 역사의 달을 들어라. 네. 그리고 처음에 사실 카이스트의 환단고기 강연에 관해서 얘기하고 네네. 그게 이제 주제가 광개토대왕 비문이었는데요. 그랬죠. 그게 이제 삼국사기 쪽하고 이제 관련이 있어요. 아하. 그래서 오늘 얘기를 하려고 했지만 다음 시간에 다음 시간까지 카이스트 여러분 꼭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조금 더 재미있고 명쾌한 내용으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역사이다. 오늘 시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